그냥 뭐든지 초창기 때 가입하는 게 따봉이다, 따봉.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장기요양 등급 받으려면 일단은 병원에 가서 특히 뭐 치매 그거 있죠. 뇌영양제 이거를 처방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뇌영양제는 솔직하게 뇌영양제는 이게 우리가 치매를 받아서 치료 목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건강식품이나 예방 차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준 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보험회사에서도 뇌영양제 고지하면 라이나는 가입이 되지만 동양생명은 거절이에요. 회사마다 조금씩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중요한 건 장기요양 등급 받을 때 뭐 고혈압, 당뇨, 수술, 뭐 불편한 거 병원에 있는 내용들을 싹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심의위원회한테 우리가 그거를 제출해야지만 계속 가산점 플러스 알파가 되거든요. 아, 이분 진짜 몸이 아프구나. 여러 가지 증빙을 해야 되는데요. 뇌영양제를 꼭 처방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당연히 우리가 치매가 걸려서 뇌영양제를 치료 목적이 아니고 미리 치매를 안 걸리기 위해서 예방 목적으로 먹었지만 우리가 의사소견서나 진료 차트 아니면 의료보험 적용이 되려면요. 이거는 치료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나는 의사 선생님께서 치매 걸리기 싫으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 난 복용했는데 나중에 차트나 그 병원 서류 보잖아요. 다 이분의 치매기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해줬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가지고 나서 치매 뇌영양제를 복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장기요양 등급 받기는 수월하다는 거. 이 부분들 저 보험왕이 조금 깨알 같은 팁 알려드렸습니다. 왜냐면 저 보험왕이 주변에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제가 센터 원장님이나 노인복지 아니면은 우리 노치원 그리고 요양원에 실제로 운영을 하신 원장님들이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 그래서 저한테도 여러 가지 좀 팁을 썰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받는 거 요즘에 쉽진 않지만 뇌영양제는 꼭 이렇게 복용을 미리 하시고 나중에 등급 신청하셔라.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3개월 지나서 보험금 신청하기 맞습니다. 후루루 까꾸님. 제가 급여 진짜 좋은데 많이 가입하세요. 네. 실제로 이 상품은 2년, 3년 전에 출시가 되었어요. 라이나 생명을 시작으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아서 예전에 처음에 보험금 청구한 한 분은 은행 원장님이었어요. 아, 은행 원장님이고 은행 지점장님. 그 높은 사람 지점장님인데 그분이 은퇴하고 이 제가 급여 뭔지 알고 저한테 4개를 가입을 했어요. 물론 보험료는 비싼데요. 가입하고 실제로 6개월 있다가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그분이 270인가 280만원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받고 계세요. 왜? 보험금 청구 저희가 해주니까 일단 저희가 청구하다 보니까 계속 270만원. 네. 그래서 2년 전에 가입했는데 이분은 95세까지 계속 270만원씩 이제 연금 보험처럼 진짜 연금 복권이죠. 우리 예전에 연금 복권 해가지고 뭐 매월 500만원씩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연금 복권처럼 이분은 매월 270만원씩 이제 그저에도 받았고 지금도 이제 받을 예정입니다. 그냥 그만큼 이거는 아는 사람만 보험금 타먹고 수혜자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급여가 뭐야. 이거 보험료 10만원인데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실손보험료도 많이 올라갔는데 나는 3대 진단비 후유장애 보험왕이 얘기한 대로 수술비도 가입을 해야 되고 1인시도 가입해야 되고 지금 똥구멍 찢어지도록 정말 힘든데 제가 급여 치매나 장기요양 등급은 뭐 훗날에 걸리는 건데 내가 지금 이게 급해? 그 보험료는 드럽게 비싸네? 이러면서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는 사람만 타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얘기하면 보험회사가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 고객들이 요즘에 인공관절 하신 분들 몇 분 계세요. 인공관절 수술했으면 제가 급여 가입할 때 고지사항 하기 안 하기 하기 안 하기. 우리가 제가 급여 고지사항은요. 머리 쪽만 고지사항이에요. 뇌출혈, 뇌경색, 뇌혈관 질환, 혹은 파킨스, 뭐 치매, 뭐 이런 쪽. 네, 아 파킨스 아니고 그 파킨스도 있고 뭐 치매, 혹은 장기요양 수급자이거나 신청 중인 사람입니까? 혹은 뭐 공황장애, 우울증, 뭐 머리 쪽. 그냥 머리 쪽만 고지사항인데 인공관절은 무릎이잖아요. 그 무릎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실제로
최근에 장교양 등급 6개월 있다가 받는다고 저랑 약속했고요. 지금 4개 가입했어요. 4개. 왜냐면 인공관절 하신 분들은 거의 4등급 나올 확률이 거의 80% 90% 이상이에요. 실제로 그 전에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과장 광고, 뭐 사기 조작, 뭐 보험 역선택 제가 조장한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주는 거지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라고. 그래서 인공관절 특히 수술하신 분들은 장교양 등급 4등급 나올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몇 개 요리조리 가입하고 나중에 가셔 그러면 정말 몇 백씩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등급 받기가 쉬운가요? 아니 쉽지는 않아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나마 인지 등급이 그나마 쉬워요. 저는 쉽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장교양 등급 받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앞으로 재가급여, 시설급여도 계속 지금 중복가입이 되지만 손해율이 높게 시작하면 보장이 축소가 될 수도 있고요. 중복가입도 되는데 나중에 세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중복가입도 막아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렇게 좀 이슈 상황으로 떠오르지 않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때 미리미리 조용히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여러 개 가입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제 돈 걸 거고, 분명히 나중에 보험 가입도 어려울 거고, 고지상도 까다롭게 볼 거고, 보험금도 어렵게 줄 거고, 중복 가입도 막아놓을 거예요. 한도도 100이 아니고 뭐 50이나 이렇게 축소가 될 수도 있겠죠. 뭐든지 초창기 때 가입하는 게 따봉이다, 따봉. 일단은 장교양 생활자금은 보험료가 비싼 단점이 있지만, 우리가 5등급은 1년, 그리고 4등급부터 3등급은 2년, 그 다음에 2등급은 3년, 1등급은 4년이에요. 이렇게 등급 받고 평생 가는 게 아니고 재검사, 재검을 갱신할 때 하는 것처럼 2년, 3년마다 계속 그 건강이 호전이 되었는지 더 악화가 되었는지 재검을 받아야 돼요. 재검사. 이럴 때 더 악화가 되면 상관없지만 다시 호전이 돼서 완치가 됐다. 그러면은 장교양 등급 탈락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서비스를 못 받잖아요. 내 돈 내고 제가 서비스 받아봤자 보험금 안 줍니다. 국가에서 장교양 등급 받고 신청을 해야지만 보험금을 매월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씩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예. 근데 장교양 생활자금은 탈락할 일이 없다. 바로 즉시 진단받고 평생 보장받으니까. 하지만 제가 서비스는 내가 진단받고 장교양 등급받고 그 다음에 6가지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그다음에 주야간 보호센터, 인지 활동형, 그 다음에 복지연구. 이 7가지 중에 한 번을 써먹어야 매월 100만원씩 받을 수가 있다. 근데 내가 2년 뒤에 몸이 호전이 돼서 장교양 등급 국가로부터 탈락이 됐어요. 그러면은 보험금도 그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하지만 납입 면제는 돼요. 납입 면제는 첫 진단을 받으면 평생 납입 면제예요. 나중에 완치가 됐다, 장교양 등급 탈락됐다, 그렇다고 납입 면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진단 받고 평생 납입 면제가 된다. 처음에 장교양 등급 신청하면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떠세요? 오늘은 제목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대로 요양보호사도 정말로 강력 추천하는, 적극 추천하는 우리 재가급여. 재가급여 중에서도 10월 달에 보험료가 5% 정도 인상이 돼 동양 재가급여. 많은 사랑과 관심과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저 보호방도 저번 달에는 8월 달에도 정말 동양 3명 많이 가입했는데 이번 달에도 정말 많이 초창기 때부터 가입을 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도 가입을 하고 있고 요양보호사님도 가입을 하고 있는 재가급여.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 보호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요. 보고 계신 많은 구독자,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일단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